네, FOMC라는 대사를 앞두고 이번 주 소외주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자 잘 맞춰서 섹터와 종목을 골라봐야 할 텐데요. 이 맛에 산다, 임종혁의 돌파 트리거에서 겸손한 종목 선별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우리 시장은 이 수출주들의 초강세, 뭐 자동차, 화장품, 라면, 이제는 뭐 술까지 정말 업종 순환매가 여러 쪽에서 돌고 있는데요. 게다가 또 2차 전지 반등론에 자꾸 힘이 실리고 있는데 이런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2차 전지 업황이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올해보다 내년에 훨씬 더 멋진 스토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중에서 덜 오른 기업들을 분할 매수 공략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6월 중으로 도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부장에 대한 관심은 적어도 6월까지는 지속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중덜 오른 기업이라고 하니까 다 많이 내려오지 않았나요? 그래도 2차 전지에 대한 관심 꾸준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잡아봤는데요. 유럽연합이 이르면 12일, 이번 주 내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잠정 상계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럽향 비중이 높기에 반사이익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대표님, 2차 전지 정말 심상치 않아요. 조금 더 깊은 내용 짚어주시죠. 2차 전지주와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가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현재 시점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그 자국 전기차에 어마어마한 국가 보조금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중국 전기차 가격이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까지 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중국 전기차 가격은 매우 쌉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현재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유럽연합은 중국 정부의 중국 전기차 상계 관세 부과 여부를 사전 고지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관세율은 25% 이상 혹은 25% 이상 30% 미만 정도로 이제 예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유럽연합 대중국 수출에 타격을 줄수 있는 보복 조치로 이제 맞대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연합과 중국의 무역 갈등 속에서 K배터리 주요 기업들이 반사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2차 전지 소부장 관심 가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인지 우리 겸손했던 PNT뿐 아니라 포스코 퓨처엔딩 대표님이 짚어주시고 나서 그래도 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2차 전지 관련 중에 오늘 보기 좋은 덜 오른 기업 하나 짚어주시죠. 현재 시점에서 2차 전지 그 핵심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바닥권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이름은 바로 그 유명한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LG 화학입니다. LG 화학은요,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성장 엔진이고요. 석유화학 사업 부분은 지금 업황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하반기 때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잘하면 부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7%나 급감을 했지만, 1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매 분기마다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사는 이제 지속적인 배터리 소재 관련 R&D 투자를 통해서 성장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미국 테네시주의 양극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 양극재 공장은 연간 단위로 고성능 순수 전기차 약 60만 대분의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본격 양산 시점은 2026년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제너럴 모터스와 약 25조 원 규모의 양극재 장기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했고요. 2026년 테네시주 공장을 통해서 제너럴 모터스의 양극재를 이제 공급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펀더멘탈 개선에 관련된 스토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극재뿐만 아니라 분리막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사업까지 아우를 수 있는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업황 부진에도 뚝심 있게 투자를 계속 진행해왔잖아요. LG화학도 차트를 보니까 배터리주 대부분과 같이 5월 말에 좀 신저가를 찍고 그래도 많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와 손절가 어디까지 볼까요? 동사는 사실상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긴 합니다.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을 위한 목표가와 손절가를 지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 41만 5천 원이고요. 41만 5천 원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거래에 실린 장대 양봉이 발생되면요, 당연히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주가 하락 시 리스크 관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 35만 7천 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 2차 전지 대형주 LG화학 목표가 41만 5천 원, 손절가 35만 7천 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역시 관련해서 짚어봤는데요. 올해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1에서 5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차량이 팔렸고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는데요. 대표님, 예전에는 일본 차가 그 시장을 네. 좀 장악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차가 좀 장악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기아하고 기아 현대차가 아주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출시를 함으로써 지금 침투율이 지속적인 우상향 추세가 최근에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전기차 시장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하고 기아가 전기차를 제법 잘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카도 나름대로 잘 팔고 있고 내연기관차도 잘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의 이제 펀더멘탈은 상당히 견조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여전히 미국 내에서 압도적인 점유율 1위 전기차 사업자는 테슬라고요. 근데 테슬라의 점유율이 지금 50%대 초반까지 내려왔거든요. 테슬라 점유율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현대차 그리고 기아 그리고 기타 등등 기업들의 전기차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현재 그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한 전망치가 오히려 더 밝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전기차 비중 증가 관련해서 네. 어떤 종목 보시나요, 그럼?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 시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바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아픈 손가락이 바로 핵심 자회사 SK온인데 SK온이 이제 설립 이래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지만 뭐 시차를 두고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잘하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분기 실적 흑자 전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이제 존재하고 있고 내년에는 연간 단위 흑자 전환 시나리오가 구체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업황이 절정일 때, 업황이 매우 로맨틱할 때쯤 아마 상장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온이 IPO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점은 내후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SK온의 지분 가치,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하고 있는 SK온 지분 가치가 내년 정도에 부각이 된다면은 내년과 내후년에 이제 부각이 된다면은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오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유업황이 지금 현재 안 좋아요. 지금 정제 마진이 부진한데 정제 마진이 안 좋을 때 저점 매수, 정제 마진이 좋을 때 고점 분할 매도 전략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이어서 목표가 손절가도 짚어주시죠. 예, 동사의 기술적 분석상 1차 목표가는 아주 겸손한 목표가인데요. 1차 목표가는 11만 5천 원이고요. 장기적인 목표가는 훨씬 높게 설정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1차 목표가 11만 5천 원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손절가는 9만 9천 원입니다. 네, SK이노베이션 목표가 11만 5천 원, 손절가 9만 9천 원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